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쓰는 경우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식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면 메인 나귀와 같은 메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메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설교를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설법으로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표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바로 메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인 나귀가 되자. 아멘.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기왕지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도 크든지 적든지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 무용지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뭔가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여튼 원도 한도 없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드디어 7시간 몇 분짜리를 내가 이제 어저께 다 들었어요. 간증을. 누구냐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지었던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여튼요 한 시대에 이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은 하여튼 원도 한도 없이 쓰임 받은 것 같아. 원도 한도 없이. 나는 그거 듣다가요 울다가 웃다가 막 혈기가 났다가 막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왕국 복음통일 나라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요 내 심령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펑펑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뒤에 이 허드렛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경호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안전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요 막 내 심령이 피폐해져. 피폐해져. 그럴 때는요 막 속상해. 저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나라를 살린다고 말이야. 개 같은 것들이 말이야. 막 욕이 막 벅벅 나올 때도 있어요. 아, 막무대가네요. 막무대가네. 막무대가네. 막무대가네.
이번에도요, 63빌딩에서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호텔을 또 호텔 측은 호텔 측대로 난리를 치고, 왜 규정대로 사람이 오지 않고 너무 많이 불렀냐 막 난리를 치고, 나이 드신 분들은 1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1시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보통 막 10시, 11시부터 와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지나니까 노인들이 막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죽겠으니까 안에 의자 좀 놔라 그러는데 누가 의자를 놔줘요? 호텔 측에서 안 놔줘요. 법적으로 걸린다고. 화재 때문에, 안전관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분쟁들, 하여간요, 그런 일들, 저런 일들 하다 보면, 심령이 이게 피폐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간증을 듣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정화를 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이야, 천자실 목사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조영규 목사님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요, 내 심령이 정화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도 한도 없이 지금 현재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은 정강호 목사님. 이야, 대단해, 대단합니다, 대단해. 내가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해.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게 목사님 나한테 돈을 줘서 그런 게안 그래요. 나는 돈을 더 갖다 바쳐요.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서 뺏어 먹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요. 왜? 성경에 보니까요. 받는 놈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오늘도 내가 떡 엄청 많이 해갔으니까 그냥 싹 싸가버려요. 나막 주려고 막. 원래는 콩시루떡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거 양이 안 차. 다시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해. 실도 한말더 하시오. 여러분들 실컷 갖다 드시오. 실컷 갖다 드시오. 인생이라는 게요, 별것 아니더라고. 옛날에 오산에서 이제 내가 그 부임해서 가가지고 지역 목사님들을 사귀려고 가면 제일 잘 사귄 데가 그냥 운동장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하다 보면 금방 사귀게 돼요. 그때에 그 족구 팀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한몇년 운동을 하시다가 이게 젊었을 때 삶을 잘못 산 거야. 어두운 골목에서 살다가 술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이가 한갑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역류성 시동이 막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요 그냥 63살 땐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 오산에서. 그래가지고 저 충북 청주 쪽으로, 요양을 갔어요, 요양을. 예, 시골에서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더니요, 시골집 하나를 사가서 개조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은 또 어디 가면 또 그냥 가만 안 있잖아요. 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전도해가지고, 할머니들요, 대여섯 명 앉혀놓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요양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6, 7년 된것 같은데, 내려갈 때. 아, 근데 나 지금 그저께 포항에 가서 조직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띵동하고 문자가 왔더라. 아, 보더니요, 그 양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올해 70이었다고, 올해 70. 딱 70이야. 예. 70인데, 이 눈이 막 많이 왔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간다고 갔다가 미끄러져 자빠져서 뇌진탕으로. 여러분요, 소용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날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 그게 인생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다구를 쓰고요,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날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막이 세상 것에 갔다가 여러분들요, 목숨 걸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님이. 응?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으니까 하늘에다 투자를 하고. 내가 보니까 그걸 제일 잘 실천한 분은요, 딱 정강훈 목사님 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사역들을 크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역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한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늘 상급을 위해서 사는 분은요, 내가 보니까 딱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1순위랍니다, 1순위. 1순위. 여러분도 현신의 권사님 간증을 점점 들으란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이 신앙의 텍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그게 다 간증지를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누구를 쓰느냐? 메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쓴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고 많은 말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타지 아니하고 메인 나귀를 탔단 거예요. 메인 나귀.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참 보면 성경에 보면 이삭을요, 이삭을 뭐냐, 이거를 집나귀라 그래서 집나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들나귀라 그랬어요. 들나귀. 들나귀입니다. 들나귀. 성경에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쓰지 않고 이삭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들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들사람. 들사람. 야곱을 장막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의 사람. 보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절대 들나귀 안 써요. 메인 나귀를 쓴단 말이에요. 메인 나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요, 이걸 내용을 여러분 분석하려고 들으면 안 돼. 이 말씀에 내가 걸려야 돼, 걸려요.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청교도도 나와서 이 말씀들을요, 자료로 가져간 사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에 걸려 있는 놈만 남아 있는 거야. 여러분들 걸려야 돼, 걸려. 말씀이 걸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뇌마로 임해야 돼, 뇌마로. 절대 하나님은요, 들나귀 쓰지 않습니다. 집나귀 쓴단 말이에요, 집나귀. 들사람, 에서 안 써요. 장막의 사람을 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메인 사람을 쓰느냐? 첫째, 사명에 메인 사람이에요, 사명에 메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제 그 간증을 또 듣다가, 그 백인숙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문중경은 내가 가봤어요. 저 영광, 그 순교자 교회도 다 갔다 오고, 다음에 우리 교회 봄 되면요, 한번 우리나라의 순교지 탐방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요 제암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으로 해서, 신안, 이쪽으로, 목포로, 이렇게, 우리 순교지를 따라서 한번 가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된단 말이야. 이 백인숙 전도사님요, 와, 이 백인숙 전도사님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평양 장대현교회 전도사님. 이 백인숙 전도사님. 일제 식민치하에서요, 신사챔버 때문에요, 수없는 고초를 겪은 거야. 일본 놈들이 얼만큼 잔인하게 고문을 하느냐. 처녀들을 잡아다가요, 다 실오라기 하나도 안 입히고 빨가벗게 가지고, 감방에다 묶어놓고, 추운 날 물을 퍼뜨리는 거예요, 물을. 물을 퍼뜨리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해. 그래도요, 끝까지 이겨요. 끝까지. 전혀야, 전혀. 시집도 안 갔어. 약관의 나이 33살에 순교를 합니다. 꼭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33살에 죽었어요. 이 백인숙 전사님.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북조선에 일본 놈들이 물러가고 북조선의 인민군들이 북한 괴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해요. 우리는 주기철만 순교하는데 주기철에요. 장남도요. 순교를 해요. 전사님이. 아들도 순교를 했어요. 북한 놈들한테. 고문당하다가. 거기에 전도사님 백인숙 전도사야. 이야, 그 교회 순교 더럽게 많이 했대. 그가 지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그 순교자들의 밑거름에 의해서 부흥되고 이게 성장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에?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산 거야, 지금. 절대 우리 공로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 크다고요. 건방 떨면 안 돼요. 지 힘으로 된 게 아니요. 그래서 이 백인숙 전사가 이제 그 북한 괴뢰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서약을 하라 그랬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서약을 해. 그러니까요, 백인숙이는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끌고 가서 구덩이에다가요, 생매장 시켜버려요, 생매장을. 생매장. 예수를 위하여. 다 가짜들이야, 다 가짜들. 나부터가.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에이, 그, 정말 참. 다 가짜들이야, 다 가짜들. 애국운동하라고요. 나라 살린다고 하면서도 와가지고요. 다 가짜야 가짜. 사기나 치고 앉았고 말이야. 분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야. 얼마나.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나 스스로가요. 내가 목사인가. 세상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속상해 속상해.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요 인민군 한번 넘어와야 돼. 정강호 목사님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거 없는 이 그거 없는 피흘림이 없는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안 돼요. 하, 딴소리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 교회는, 보세요. 유계준 장로님 있잖아요, 유계준 장로님. 내가 언젠가 한번 유계준 장로님 그 순교사와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가서 죽고, 조만시기도 죽고, 다 죽잖아요. 순교를 다 해요. 순교를 다 하니까 유계준 장로님이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님을 다 이남으로 피난 보내고 혼자 교회를 지키다가 죽습니다. 인문군들이요. 그 칼빈총 있잖아요. 대검을 해서요. 배를 갈라버리는 거야. 푹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인민군들한테요. 그렇게 죽으면서 내 더러운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고요. 이게 자기 팔로 피를 닦아가면서 그 교회 마당에 와서 퍽 쓰러지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죽어요. 유계준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자유가 찾아오고 그래서 한때 그 순교자들 가정의 자녀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야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안 써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절대 안 씁니다. 우리가 잘났다고요? 안 그래요. 누구를 쓰느냐? 매인자를 써요. 매인. 사명의 매인자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주기철, 백인숙, 이야,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의 매인 사람을 쓴다. 둘째로 뭐냐? 말씀의 매인 사람을 써요. 말씀의 매인 사람. 말씀의 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 근데 우리는요, 뭐예요? 우리 정강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이성의 불완전이야. 우리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뭘 쫓아댕겨요? 불완전한 이성을 쫓아 우리는 살아요. 불완전한 이성. 어? 내가 요나서 말씀드렸잖아. 자연인의 요나. 자연 상태에 있는 요나. 사실은 요나는 선지자예요. 원래 우리가 자연인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3단계를 논할 때 자연인 상태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이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야.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야. 우리는 자기 중심 되면 망해버려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 당신들의 이성은 불완전하다니까 글쎄. 정강 목사님의 설교에 이 지식인들이요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목사님 주변을 쫓아다니면서도 불완전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요 자꾸 끈적거려요. 우리의 이성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아멘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왕노로 돼야 돼. 말씀의 메인자가 돼야 돼. 말씀의 메인자. 모든 것은 말씀의 말씀, 말씀, 말씀. 응? 그래, 최자실 목사님이요. 차에 여의도 순봉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안정이 돼가지고 막 교회가 만 명, 이만 명,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제자실 목사님은 지금부터 일본, 유럽 이런 데로 다니면서 선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하 속으로 말이야 저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니까 나를 잘라버리는구나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 들어간 거야. 아,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막 속상하지. 어? 그 여의도 순복교회 그 고생해서 어? 불광동 청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으로 와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와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이 갑자기 말이 자기 보고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요. 여러분 다 내용 아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뭐냐? 기도원이요, 기도원.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생긴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얘기 못 해. 우리는요, 절대 자신의 불완전한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 행하란 말이야, 말씀.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이 왕노로 돼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직분에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요. 크든지 적든지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맡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직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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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매여야 돼. 이야, 내가요 청년 때 성남에서 청년회장까지 됐어요. 청년회장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이에요. 어? 짧은 시간에 청년회장이 됐다고. 그때는요. 우리 때는 응?
우리 때는 약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그 성남에는요 공단들이 많았어. 뭐 영예이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원전자로 시작해가지고 샤니빵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성남의 공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성남에. 아마 교회마다요 그냥 청년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해요. 우리도 막 4, 50명 돼 청년들이. 교인 어른들 장년들은요 2, 30명 개척교회 2, 30명이면 청년들이 4, 50명 돼버려. 그래가지고요 그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데 옛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옛 친구들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아 우리 팀 한번 만들어서 이 일을 하자고. 아 봤더니요 그때 그 회사를 다닐 때 봉급이요 십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 십몇만 원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거기는요 이렇게 딱 우리가 팀을 짜면 보통요 100만 원 이상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게 그 보세 신발 같은 거 오면 수리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는 일을 했어요. 우리 이제 큰 매형이 그 구두 공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기술을 배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동지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자고 유혹을 하는데요. 와 미치겠대. 미치겠더라고. 그런데요 그때 내게 맡겨준 청년회장의 직분이 더 큰가 돈이 더 큰가 그걸 갈등하다가 결국 내가 뭐라 그러냐 나는 못 가요. 그냥 형님들이나 열심히 하시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거란 말이에요. 목사. 나는 내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요 직분의 매인자가 돼야 돼. 직분의. 할렐루야요. 직분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뭐야? 주의종에게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종. 절대 하나님은요. 자유부인 안 써요. 자유부인 안 써요. 제가 조직강의라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천국을 다니면서 이거 하거든. 정강호 목사님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 정강우 목사님 애국사상과 하나가 되라. 그리고 정강우 목사님 지시에 움직이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지정의를 그 앞에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앞에, 내 사람, 내 앞에 있는 분 앞에 내 지정의를 내려놔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아멘이요. 그런 사람이 못 받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의 계산도 있고 우리의 계략도 있고 다 있어. 어쩔 때는 우리 목사님이 지시한 게요 정말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딱 내리는 거야. 내가 요 이 강의를 타고 내려왔더니 오설리 금식기동 본당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타고 내려왔대요. 홍동명 목사님이요. 목사님 강의 잘 들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집어줬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홍동명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합동치 꼴통이요. 그분은요. 오리지널 합동치거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책도 많이 읽고. 총에 가면요. 법통이라서요. 그분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요즘에 봐요. 정강훈 목사님 앞에서 딱 내려놓잖아요. 주의 종에게 매이는 자가 돼야 돼. 주의 종에게. 할렐루야요. 매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인 나귀가 되자. 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매인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 매인 나귀를 예수님이 메인나귀의 등에 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가 메인나귀를 딱 탔어요. 예수님이 메인나귀를 딱 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잘 들어봐요. 첫째, 수많은 사람이 겉옷을 깔았어요. 겉옷을 밑에다가 깔았어요.
이 옷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갈았다. 이 옷을 갈았다. 이거는 최고의 예우요. 그 우리 조선실록에 보면 그 사육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시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밤을 세워서 한글을 만드는데 성상무이라든지 수많은 그 충신들이요 했다고. 그다 그들이요 그걸 만들다가 그냥요 힘들어서 쓰러져 자면 그 왕이 입고 있던 옷을 그들에게 덮어줬어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요 세상에 왕이 입는 옷이요 자기한테 덮어진 거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왕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 겉옷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최고의 예우란 말이에요. 최고의 예우. 겉옷을 그 앞에 펼쳐놨어요. 그래서 이 옷은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 신분. 그래서 주님이 내 등에 타시면 모든 사람이 뭐 하느냐? 등에 타신 예수님을 보고 뭐냐? 찬사를 보내, 찬사를. 우리도 올라올 때, 20년 전에 우리 목사님 40대 때, 그 집회할 때 그 찬양했던 내용, 그거, 모든 만민들아, 이 찬양이요.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집회할 때, 불렀던 찬양을 다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만든 테이프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하려고,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모든 만민들이요 그게 틀려요. 그렇게 부르면 예, 원래 모든 만민들은 원래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도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우리는 그 중국말도요 이것도 다 틀려. 원래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다 개판이야 그거. 내가요 하도 사랑제님께서 그걸 불렀더니 그 성남에 있는, 지금 저 성남에 와서, 그분도 우리 교포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해요. 여자 목사님이야. 그런데 나한테 카톡에 문자가 왔어.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누굴까? 그래서 이제 하랬더니 그 교정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교정시킨 대로 부르려고 했더니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에이 틀려버려도 그냥 해버리자 그냥. 어차피 무식한 거. 이야.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도 오늘 듣고 왔거든요. 지금도 들어도요 변함없는 은혜예요. 변함없는 은혜. 그러니까 일단요 예수님이 내 등에 타면요 다 멋있는 거야. 잘 들어봐요. 사람들이 자,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이렇게 버그덕버그덕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막 겉옷을 막 깔아주는 거야. 그런데 나귀는 기분이 나빴을까 좋았을까? 좋죠. 어쨌든요 다른 때는 같으면 나귀 오면요 자리가 이 새끼야 발로 차고 막 더러운 새끼가 이런데 돌아다닌다고 막 욕이 나고 그럴 텐데 아 예수님을 타고 갔더니요 세상에요 사람들이 막 절도 하고 사실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등에 타신 예수님에게 하는 거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요즘에는요 정강욱 목사님 때문에 우리도 삼류 배우가 돼서 삼류 배우. 우리 목사님은요 최고의 스타입니다. 가면 난리가 나버려 막. 아이고 이 할매들이요 막 그냥 목사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냥 손도 대면 그냥 박수만 이게 악수만 살처럼 되는데 목사님을 잡아당겨. 아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할매들은 잡으면 막 끄집어 대. 좋으니까 그래.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여기다 쇠를 박아놨기 때문에 삐끄덕하면 가는 거야 그냥. 그걸 그냥 우리가 막고 댕기잖아요.
그런데요, 그냥요, 인류 스타가 됐어. 막. 이야, 울산 같은 데도 가니까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인기가 많은데 우리도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저 새끼가 뭐인데 까불고 앉았어. 대번에 이런다고. 이 원리와 똑같은 거야, 이 원리와.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메인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니까 이야, 겉옷을 깔아줬어, 겉옷을.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갈채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등에 타신 예수님이 나한테는 좀 버겁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체격이 굉장히 컸답니다. 체격이 작은 체격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십자가의 고통이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해. 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못 봤으니까 하여튼 추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등에 탔을 때 나귀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덩치 큰 예수님이 등에 타고 자꾸요 가자고 그러니까 힘은 들어도 예수님을 등에 태웠더니요 사람들이요 겉옷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환호예요, 환호. 환호란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했어요, 모든 영광. 그래서 이 주님이 내 등에 타시면 모든 사람들이 등에 타신 주님 때문에 내 앞에 굴복을 합니다. 만약에 내 앞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 등을 확인해야 돼, 내 등. 내 등을 확인하라. 내 등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지 예수님을 빼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런 큰일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갈채를 할 때 때로는 이 일이 정말로 내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혼자 숨어서 오카 테이프를 듣고 간증 테이프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주여 내가 잠시 주님 내 등에서 내리는 거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분을. 잘생겨서 쓰는 게 아니고 등발만 크다고 쓴 게 아니고 맨날 남대문 열어놓고 다니는 양반입니다. 요즘에는 남대문 관리하느라고 힘들어 죽었어.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이 올 때, 갈채가 올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어요. 나한테 비록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기분이 좋아. 다른 때는 멸시천대하더니 예수님을 등에 태우니까요. 정강호 목사님 성적표 보셨습니까? 응? 둔하고 요령도 없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예수 등에 태우니까 지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등에 태우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예요. 허이,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착각해서, 주여, 내려와요. 나 무거워.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갈채하는데, 자꾸 예수님 등에 타서 속만 쓰기고 앉았어요. 내려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갈채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것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할렐루야요. 항상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를 등에 모시고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성문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 동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문. 자, 동문입니다. 동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많은데 이 동문은 아주 신비한 문입니다. 자, 에스겔 44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야, 이거 보세요. 이 에스겔 44장의 44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이 동문은요, 한 번 딱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닫아놔 버렸어요.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누구도 거리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이 성을 향하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동문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문. 그때 딱 한 번 열렸어요. 한 번 딱 열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날에 딱 한 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은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다가 그날 한 번 딱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날 한 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닫아두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가 거리 들어왔기 때문에 닫아두라 그랬어요. 닫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동문 앞으로 왔더니 동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동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문으로 입성하신 이후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는데 뭐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 때는 천하지만 예수님을 내 등에 모시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뭐가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누구를 모시면? 예수를 모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팍 축복의 문을 열고 그 은혜의 문을 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누구냐? 예수를 내 등에 모시면 할렐루야요. 뭐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시온의 대로가. 깨달으셨으면 아멘합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문은, 이 축복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복 받으면 벌써 교만해져가지고, 조금 은혜 받으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요, 팔부덩을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해야 돼. 정말 내가 분주하게 살고 내가 바쁘게 살고 내가 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때 정말로 내 등에 예수가 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면 나 혼자요 설레발치다 혼자 가는 길인지 이걸 잘 점검하란 말이에요. 점검해. 여러분 혼자요 백날 가서 동문 앞에 가서 서성인다고 문 안 열려요. 발버둥 쳐도 안 돼. 문을 발로 차도 안 열려.
요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모시고 갈 때 이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 등에 계신 주님 때문에 환호하고 갈채 보내고 영광을 돌린단 말이야.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 마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루시엘이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있을 때 모든 영광을 다 줬어요. 다 줘. 그런데요, 이 자식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날아가 버린 거야. 우리는요, 교회가 커도 겸손해야 되고 교회가 작아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인기가 많아도 겸손하고 항상 겸손해야 돼. 왜? 누구 때문에 이것이 왔어요? 내 등에 계신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인 거야.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광 보내고 갈채를 보낼 때, 에? 자기 때문에 오는 거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내려요. 빨리 내려요. 무거워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요, 내 등에서 귀찮다고, 무겁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쫓아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내 신세는 조지는 거예요. 절대 나기 때문에 영광 갈채 오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해되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하나님은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 준단 말이야. 그런데 어리석어가지고요, 예수를 내 등에서 내리는 순간, 그날로 끝이요. 탁, 폐기처분이요, 폐기처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쓰는 거야. 절대 착각하지 마, 교회 와서. 고개 들지 마라, 고개 들지 마라. 교회는요, 고개를 드는 순간 죽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20년이 넘고, 나이 차이도 10살도 안 차나요? 차이 안 나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도요, 여전히 눈을 깔고 댕겨요. 한 번도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 막 그냥 와가지고 몇 분 안 됐는데 막 형님, 형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정강훈 형님 막 그래요. 아이고, 그거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러기도 해요. 아니, 아니, 봐요. 목사라고도 안 그래. 정강훈 씨라 그래. 에이구. 나이도 젊은 사람이요. 어찌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고개 들면 안 돼요. 다 눈 깔아요. 네. 군대에서는요, 다 눈 깔아요. 눈 깔아. 눈 깔아. 우리는요, 지금도 눈 깔고 댕겨. 전 목사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갔더니, 동문이 딱 한 번 열렸다는 거.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등에 태우는 자에게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어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다볼 수 있도록 무덤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거야.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사시는 예수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이 시온의 복이. 시온의 도를 대로는요, 반드시 예수 모셔야 돼. 예수 없으면 뻥이야, 뻥.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동문은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최후의 축복인데,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예수를 등에 모시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의 문은요 누구에게 열리냐? 예수 모시고 가는 사람이야.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서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현신회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신회 권사님이, 현신회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 가서, 누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했느냐, 수많은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문 앞에서, 이 예루살렘 문 앞에서는요, 누구에게 이 문이 열리냐? 내가 예수를 모시고 왔느냐, 안 모시고 왔느냐예요.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메인 나귀를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메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메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뭔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줘요. 그러나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내가 등에 모시고 가면 뭐다? 이 땅에서는 시온의 복이, 시온의 복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응? 형제들이 복을 받고, 이야, 시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축복.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천국문은 누구에게 열리냐? 예수요, 예수. 예수 때문에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에스겔 44장, 이거는요, 신령한 말을,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이 문은 절대 안 열려요.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 등에 주님 태우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참, 옷을 갈아주고, 두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게. 축복의 문이 열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달려가면, 뭐가 열리냐? 천국문이 열려, 천국문. 천국문은 누구에게만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모시고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돼. 아멘이요. 이 땅의 것이 승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요, 승리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어? 맹충이들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세례를 받은 두 분, 우리 김두한, 박서홍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복음의 7대 연합이 저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시간부터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엄량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걸식지 않고 주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저들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곤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곤란하고 비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감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들인 손길을 위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지을께를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옥중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 저들의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는 놀라운 축복에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데려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일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 이제 아버지 감사하며 축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후에 예찬을 위해서 정성 다해서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이제 상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멀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이 빛이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이 빛이라. 새로운 밤 밝게 빛이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 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기루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